내가 와 이게 운명인가?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어. 그게 언제일까? 이건 운명이다. 운명이다. 이게 운명인가? 멤버들 뭐 군대에서 아까 그 원불견 얘기했고. 내 기준에서 첫 회사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났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졌잖아. 그치 그치.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몇 년 동안 각자의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기획사에 딱 왔는데. 그치. 한 멤버가 돼버린 거야. 와, 그치. 그건 운명이지. 운명이지. 이게 뭐야, 요소바? 처음에 네. 떨어졌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 JYP 회사에 우리가 우리 다 냈다, JYP 연습생 출신이야. 연습생으로 우리가. 연습생으로 있다가 기광이가 먼저 우리가 데뷔했었던 회사로 갔지. 근데 기광이가 나를 데려왔고 내가 세 번째 여기서 두준이는 어떤 매니저분이 데리고 왔고 난 내 스스로 왔지. 어느 날 연습실에 우리가 팀이 된 거야? 아 맞아 맞아. 어느 날 연습실에 앉아 있더라고. 내가 이제 멤버를 만난 거야. 어? 1년 만에 멤버를 만났어. 1년이면 군복무인데? 요섭이가 군복무 중일 때 나도 군복무 중이었어. 어? 어 나네. 요섭이 아까 불꽃놀이 갔을 때 불꽃놀이 못 봤다 그랬잖아. 뭐 동훈이가 거기 불꽃놀이에 가 있었어. 아 휴가를 받아서? 어. 아 난 관객이었던 거지. 아이 땡. 그래. 뭔가 조금 더 그렇지. 드라마틱해. 정답. 영화 같은. 정답. 왜냐면 나는 의경이어서 좀 알 것 같아. 요섭이를 만났는데 어쨌든 근무지가 거의 서울이다 보면 거기서 거기란 말이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 얼굴을 봤더니 요섭이었던 거지. 아 비슷해. 이제 가서 현장을 정리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같이 이렇게 막고 있다 보니까 옆에를 얼굴을 딱 돌렸는데 저쪽에서 요섭이가 같이 막고 있었던 거야. 정답! 이거는 이제 정확한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정확한 상황? 공휴일이나 국경일 같이 그런 날에는 시위가 엄청 커. 그치, 뭐 알다시피 광화문 이런 데서 다 모이는데 웬만한 이제 서울 의경 부대가 다 가지. 근데 나는 사실 이제 운전병이었어. 그 경찰 버스를 이제 운전하는 운전병이었는데 쉬고 있었지. 나는 운전해서 광화문에 갔으니까. 그리고 쉬고 있다가 요섭이가 들어온 거야. 옆을 싹 봤는데 방패를 들고 있어. 열심히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문을 열었지. 그래서 요형? 와, 저때 정말 얄미웠어. 아, 뭐 감동이 아니구나. 어땠는데? 아니 저 친구는 감동일 수 있는데. 어땠어? 요섭이 자, 요섭이 시선. 나는 이제 방패도 들어야 되고 정말 무거운 펜스가 있어. 철제 펜스가 있어. 철제 펜스. 근데 그거를 들고 있는데 옆에 버스가 열리더니 동훈이가 에이요 형? 이러는 거야. 파랑으로 지금. 그래서 있어. 나는 이거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 동훈아 하고 갔는데 얄밉더라고. 버스가 계속 쫓아줘. 아, 형 힘들어. 아, 얼굴 찌푸리지 마라, 용맨! 계속 막 버스 타신 분들이 어디로 가나? 아니 근데 동훈이가 난 너무 감동적이었지. 동훈이가 그때 말고도 우연치 않게 만났었던 적이 한두 번 더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소대장님 커피를 사와가지고 우리 형 잘 부탁한다고. 와, 그러니까 내조 아닌 내조 같은 거를 이제 그렇네. 해가지고 아니 동훈이 그럼 대형 면허가 있는 거야? 나는 일종 대형이 기광이도 기광이랑 같이 나도 운전병이었어. 그거 언제 딴 거야? 여길 가려고 딴 거야? 아니면 그 뭐지? 운전병에 지원을 하려면 일종 대형 면허가 따르면 편해요. 운전병 그거를 따게 된다고 100% 되는 건 아니고 그치 그치 그렇게 따면은 그래도 조금은 확률이 경쟁률이 좀 면허증이 있는 거야. 그래도 면허 있으니까 뭐 진짜 여기저기 편하겠다. 난 사실 뭐 이거를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있으니까 약간 특기가 되더라고. 맞아, 그래서 우리 뭐 리얼리티를 이번에 찍었는데 재밌겠다. 그 캠핑카를 내가 운전해서 갔어. 기광이랑 같이 운전을 직접 해서 가고. 아니 일종 대형 있으면 특수 트레일러도 따. 그걸 왜 따지? 아니 그것까지 있으면 이제 세상의 모든 차는 다 끌 수 있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럼 기광이는 이 면허증 대형 말고 또 얻은 게 있어? 아! 키가 좀 컸지, 키가 좀 컸지. 아 진짜로 이건 농담이 아니라 그 잘 먹고 잘 자면 원래 규칙적인 생활에서 숨어있던 키가 이제 펴진 거겠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원래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뭐 제일 좋은 그 호르몬이 나오잖아. 맞아 맞아. 그때 잘 자고 규칙적으로 세 끼 딱 먹으니까 건강검진을 단체로 받으러 갔는데 어라 이게 어라 원래 한 70이었는데
72. 와, 2cm 정도 자란 게. 우리 외로운 육군은 군대 있으면서 뭐 얻은 게 있어요? 난 뭐 책을 좀 많이 읽다 왔어. 마음의 양식을 좀 많이 쌓고 왔는데 다 소화시켰지. 우리한테 추천. 그러면 그 의경 버스 운전하다가도 진짜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버스 문 열고 버스 기사를 어이 어디 가요 잘 가요. 있어. 어 진짜? 있어. 진짜로. 이게 왜냐면 운전병이다 보니까 운전 연수를 받아. 버스니까. 아. 그러면 이제 동기들이 있는 거야. 아. 운전 동기들이 있으니까 만나.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내리고 야 오늘 어디 가냐? 나 기사님들 인사하시는 거죠? 그렇지. 어 나 여의도. 어 난 광화문이야 고생해. 이러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신기하다. 야 우리